글 쓰는 티 큐레이터의 티 클래스 두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 쓰고 차 마시고 유튜브 하는 스누피오릭입니다. 네, 두 번째 차 강의 시간이고요. 저는 현재 안길백차를 마시고 있어요. 일단 안길백차에 대한 오해를 풀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안길백차는 이름은 백차라고 붙어 있지만 사실 녹차예요. 그래서 중국, 심지어 중국 차 시장에 가도 어떤 상인들은 이게 바이차라고 해서 백차라고 해서 이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녹차, 류차예요, 류차.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엽록소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 적어서 좀 약간 허여멀건한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백차, 좀 허여멀건한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백차를 붙여가지고 백차가 되긴 했지만. 엄연한 녹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안길백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감칠맛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좀 카페인도 적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미노산이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는 어린이들한테도 되게 괜찮은 차라고 많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다리 같은 거할때 안길백차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 차를 더 맛있게 우리는 방법은 일단은 예열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예열은 차 우리는 데 있어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유리다구 같은 경우는 식는 온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열 전도율 같은 게 이렇게 막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또 식는 것도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열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예열을 하고 또 중국 차들은 많은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세차를 하시죠. 한 번씩 이렇게 먼지나 이런 걸 털어내기 위해서 세차를 빠르게 해주신 다음에 물을 좀 한김 식힌 다음에 우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공도배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따라줘요. 얼만큼 이제 차가 차고에 들어갈 만큼 물을 한번 따라주고 여기에서 좀 이렇게 식혀줍니다. 좀 식혀서 이렇게 손을 딱 댔을 때 막, 아, 뜨거워. 이렇게 느낌이 아니라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다 싶을 정도의, 로 이렇게 식은 거를 한김 식힌 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차오로 열고, 이렇게 따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게 되면, 일단 좀 낮은 온도에서 우러난, 녹차 잎이 이제의 맛이 감칠맛이 좀더 강하게 되고 특히나 이 안길백차의 경우에는 감칠맛이 굉장히 중요한 그 테이스팅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한 김을 식힌 다음에 이렇게 우리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녹차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녹차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우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오용정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또 이제 막 뜨겁게 우려야만 맛있게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각 차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맛있게 우리는 방법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렇게 우러난 차를 이렇게 잔에 따라서 색깔이 좀 영롱하죠? 녹색에 예쁜 연두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게 되면 맛있는 녹차 한 잔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녹차들이 그렇게 우리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건 이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녹차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다뤄드릴게요. 오늘 클래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의 기원입니다. 차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의 기원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약간 차 문화가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좀 도움이 되니까 말씀드리려는 거고, 중국에는 복희 씨랑 신농 씨랑 수인 씨 이렇게 세 사람의 이제 뭐 신적인 거의 무슨 우리나라의 단군 같은 존재가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중국을 일구었는데, 그 중에서 복희 씨 같은 경우는 법제나 규율 같은 걸 많이 정착을 시킨 사람이고, 신농 씨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농경을 정착시킨 사람이고, 수인 씨는, 불이라는 게또 굉장히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불이 있어야 뭐, 나중에 쇠도 단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따뜻하게 먹고 살수 있고 음식도 익혀 먹게 되고, 그런 불을 가져다 준 사람이 또 수인 씨고, 그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짐작하시다시피, 신농 씨, 농경을 우리한테 가지고 온 신농 씨가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신농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뿔이 있어요. 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장 기관이 투명했다고 전해져요. 내장 기관이 투명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풀 같은 거를 들고 있습니다. 혹은 풀을 먹고 있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등장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농 씨는 우리 인류들이 어떤 풀을 먹어도 되는지 혹은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하루에 약 100가지 정도씩의 풀을 먹어보면서 막 다녔다고 해요. 근데 풀을 막 먹어보면서 다녀도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그 내장 기관이 투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소화작용을 하고 혹은 이게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풀을 먹어도 되고 안 되는지를 알아낸 사람인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신농이 72가지의 약그 풀을 먹고 독이 그 온몸에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물을 끓여 마시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날도 그 이렇게 큰 솥단지에 물을 끓이면서 독 때문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람에 실려서 나뭇잎이 살랄살랄 해서 솥으로 촥 들어간 거죠. 솥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신농이 일어나서 그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독이 다 해독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바람에 실려서 솥으로 들어가서 72가지나 되는 독을 해독시킨 그 잎사귀가 바로 차나무에서 떨어진 잎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찻잎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차의 기원설이 또 뭐가 있냐면, 달마 대사 혹시 아세요? 그 외에,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얼굴이 있어갖고 막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막 있는 그런 달마, 그거라든가 혹은 왜 달마도 같은 거 보시면 웬 이렇게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한 그런 스님이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렇게 보고 있고, 서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달마가 수행을 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자였는데, 종교적인 수행자였는데, 자꾸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졸려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과감하게, 이 자꾸 감기는 내가 눈꺼풀을 없애버리겠어. 이러면서 눈꺼풀을 다 잘라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무섭지만, 자기 눈꺼풀을 도려내가지고 그거를 에잇 이러고 버린 거예요, 땅에. 그랬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나서 그 나무에서 나온 잎으로 물을 끓여서 마셔보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또 차나무다라는 그런 두 가지 기원설이 있어요. 또 이야기의 이면을 좀 살펴보자면, 그 신농이라는 전설 자체 72가지의 독에 중독이 되어서 누웠다가 차가 우러난 물을 마시고 해독되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을 정화시킨다. 약간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있는 거예요. 약용으로 쓰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그거가 그거잖아요. 달마였잖아요. 달마는 정신 수양을 하는 어떠한 구도의 길을 가는 승려였는데, 그 사람이 눈꺼풀을 도려낸 자리에서 돋아났고, 그거의 염원처럼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각성작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거는 그 불가에서 널리 수행자의 음료로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측면이 차에 담겨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약용 혹은 의약 이런 쪽의 의학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정신수양 이두 가지가 믹스되어서 의미로 녹아든 음료가 이제 차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차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차는 차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어떠한 기록, 그리고 체계적인 세계 최초의 기록이 뭐냐고 하면은 당나라 시대 유구라는 사람이 쓴 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경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게 이제 9개의 장에 걸쳐서 이렇게 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인데 거기 첫 번째 1장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차자 남방지묘 모갸라고 나오거든요. 차자 남방지묘 모갸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차라는 거는 남쪽에 있는 나무이다. 상서로운 나무이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1척, 2척 내지 수십척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척 혹은 2척 아니면 수십척에까지 그렇게 크기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남방이라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거죠. 남방은 어디냐? 남방이라는 게 일단 제가 사천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가 기원했다고 여겨지는 지역들이 좀몇 군데 있는데 지도상에서 봤을 때다 남쪽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도에서 좀 살펴보면 우와. 일단 사천성은 여기예요. 사천성은 여기고 사천성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운남성은 여기죠. 운남성은 또 여기고, 호남성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붙어 있어요. 이런 지역인 거죠. 이런 지역에서 차가 기원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1척, 2척 내지 수십척이라는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차가 지역에 따라서 그 차가 생산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아, 지도 괜히 접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한계점 해가지고 이렇게 북방한계점까지 해서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마다 그 품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척, 2척, 그러니까 조그만 정말 나무부터 수십척에 이르는 매우 커다란 나무까지 되게 다양하게 이제 차 나무들이 되어 있어요. 소엽종, 중엽종, 대엽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그런 내용, 다른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실 좋아요하고 구독은 제가 열심히 이지 클래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멘트 달아주시면 거기서 질문들 보고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건 대답해드리고, 뭐 에피소드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햇빛이 참여하세요. 안녕.